자, 더 서울 어워즈의 두 번째 돌을 맞이해서 함께 해주신 자 소감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, 너무 행복하고요. 이렇게 영화 허스토리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사실 뭐 그동안 긴 연기 경력을 넘어서 가장 또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였던 허스토리였는데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? 네, 이 영화가 저의 은퇴작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큰 고비가 있었는데요. 오히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끝으로 함께 해주신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김희애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영화 공작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이성민 선배님입니다. 자,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자, 우리 함께 해주신, 자, 그리고 이성민 배우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. 자, 영화 공작, 그런데 저는 이 목격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하시면서 좀 어떤 작품이 조금 더 힘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 힘들지 않은 건 없는데요.